안녕하세요. 시스템케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내부 유리창 시트지 제거 현장에 왔는데, 일단 여섯 면 제거에 건강을 하였구나. 20만원. 일단 외부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. 내부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6개에서 20만원이긴 한데, 일단 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. 어차피 온 김에 이제 좀 더 해주긴 할 건데, 보시는 것처럼 시트지가 이제 썩어 있어요, 지금. 이런 시트지 같은 경우는 얇아갖고, 이런 스크래퍼, 힘 잘못 주면은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현장이라, 그냥 하지 말까 하다가, 일단은 왔으면은 돈 20이라도 벌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트지 제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시트지 제거를 들어가면은 보통 유리가 이제 단일 유리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장력에도 이제 버텨주긴 하는데, 이런 옛날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? 구축들 기준으로는 힘 한번 잘못 주면은 유리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위험 부담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압 조절을 좀 해주는 게 일단 포인트고,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무덥기 때문에 아씨 목소리, 이런 끈끈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보시면은 보이죠? 지랄 같아요, 작업하기. 일단 한번 작업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보이나? 아, 여기 이 부분 시트지 제거하면 나오는 것들이에요. 이런 부분들이, 깨진 부분들. 자, 이제 작업이 이제 다 끝났고요. 아씨, 잠깐만,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. 이제 보면은 이제 오늘 작업에 사용됐던 칼날, 공업용 이제 커터 칼인데, 이제 시트지 제거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칼을 자주 바꿔주셔야 돼. 이게 시트지를 제거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마모도가 상당해요. 마찰이 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게 끊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깨지는 부분들도 있고. 그래서 이제 시트지 제거하는 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칼날이 수명이 다 있다, 잘 안 밀린다면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. 오늘 총 칼날 4개 정도 이제 소유를 했고요. 작업 시간, 작업 총 시간은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? 1시간 20분 정도 이제 걸렸고, 1시간 20분에 솔직히 20만원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현장이 단열 유리처럼 두꺼운 유리가 아니라 굉장히 좀 얇은 유리라서 작업하기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입장청소 창업을 뭐 하시는 분이나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
시트지도 시트지 나름대로 이제 제거를 했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지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, 여기 같은 경우는 작업은 진짜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마음먹으면 한 시간, 한 4, 50분이면 끝날 수 있는 현장인데, 유리창 자체가 이제 끈끈이로도 그래도 많이 되어 있고, 끈끈이 말고도 유리창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. 그렇기 때문에 힘 잘못 줬다가는 이제 돈 벌러 와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현장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현장이고, 이거는 이제 시트지 제거가 솔직히 유리창 청소보다 돈이 많이 돼요. 돈이 많이 되는데, 뭐 이런 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칼날 교체.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작업하다가 느낌이 안 나간다 싶으면은 이제 바로 교체를 해주는데, 이 끝에 보면은 다 문드러졌어요. 이빨도 다 나가고. 그러니까 이런 걸로 유리창 청소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유리창에 스크래치도 생기고 시트지도 안 벗겨지고, 시트지를 벗겼는데 벗기는 그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칼날이 묻어지면은 상처가, 유리창 표면에 상처가 많이 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칼날은 아끼지 말고 교체를 해주는 걸 추천해줍니다. 스크래퍼는 솔직히 철물점에서 파는 이제 스크래퍼, 신바람 스크래퍼를 많이 사용하고요. 주 칼날은 이제 공업용 커터날, 한다스에 7, 8천원 하나? 그 정도 되는 거 이제 해서 이제 수시로 교체를 해주면서 작업을 하고, 제가 써본 결과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, 시트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객들이 봤었을 때 자기가 할 때 엄두가 안 나거든요. 이게 손 보면은 굉장히 지금 끈적끈적해요. 일단은 작업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손에 수달되기 전까지는 일단 몸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이제 고된 작업 중에 하나인데, 일단은 뭐 이게 돈이 돼요.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중요한 거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, 무조건 이거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. 기본적인 실력이 되어야 되고 경험도 분명히 있어야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